토마스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중요하면 삽입 가장 훌륭한 스페인의 작곡자 16세기 작곡자인 사람이 태어났죠. 이곳에서 그리고 뭐로서? 소년으로서 네, 태어났고 노래했던 거죠. 무슨 노래했어?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했던 거죠. 그의 목소리가 부르크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부르크했다는 거군요. 변성기 왔을 때 그는 로마로 갔죠.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그는 남아있었죠. 그 도시에. 얼마 동안? 약 20년 동안.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죠. 네. 네, 약속을 했다. 뭐라고 했니? 그걸? Holding appointment. 다양한 교회에서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종교기관에서 만났다. 어, 만남을 가졌다. 약속을 가졌다. 이렇게 했네. 로마에서 그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났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를 만났죠. 그리고 메이 피피 과거는 약한 수준이지. 그리고 뭐가 됐을지는 몰라. 그의 제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1980년대 모 이후에 성직자가 된 이후에 그냥 스페인으로 돌아오고 쓰죠. 나머지 그의 삶의 나머지를 평화롭게 쓰죠. 마드리드에서 뭐로써 작곡자이자 오르가니스트로서 멤버의 왕가의 멤버의 그는 죽었는데 1611년에 죽었고 그의 무덤은 네, 아직 뭐해야만 합니까? 아직 확인되어져만 한단 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죠? 네.